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뭐 9급하고 7급이 문제지가 좀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9급이 정말 어렵게 나오고, 그다음 이제 7급은 뭐 오히려 좀 풀만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다음 이제 그리고 9급하고 7급의 이제 공이 좀 이렇게 복수정답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이제 7급도 한 문제 있고, 그다음 이제 9급도 한두 문제 가까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복수정답을 어디까지 뭐 이렇게 출제 오류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지만 좀 출제를 좀 다소 미숙하게 한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9급은 난이도가 이제 일정했습니다. 일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9급이 1년에 뭐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다음 이제 뭐 교행, 법원, 사법, 기상. 이제 1년에도 이제 9급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전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지금까지 이제 유독 좀 어려웠던 문제를 꼽아봐라 그러면 2014년 그 사회복지직, 그다음 이제 그리고 2016년 국가직 9급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국가직 9급, 이제 지금까지 지난 5년, 6년, 7년 동안 나왔던 9급 쪽의 기출 문제 중에서는 작년 국가직 9급이 단연 탑이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7급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 수준이거나 그보다 살짝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7급 시험이라고 해도 어려운 축에 속했을 거예요. 아마 올해 제가 장담하건대 올해 국가직 7급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어렵게 낸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냥 뭐 4월달 국가직이나 그 다음에 그뭐 6월달 지방직 같았으면 제가 컷을 75점으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는 뭐 공포의 300대 1이니까 뭐 제가 이제 컷을 한 5점 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80점 정도 받으신 분들은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아마 한국사 한 85점, 90점 맞으신 분들은 한국사 때문에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실제로 8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이 전체 응시생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5% 안 됩니다. 알겠죠? 5%, 10%안될 겁니다. 자, 이러면 보시겠습니다. 근현대사 비중은 이제 7문제,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2, 4, 6, 7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9급을 우리가 치면 체감적으로 어렵다 싶은 문제가 보통 두세 문제, 정말 많아야 세 문제, 보통 한두 문제 이런 정도인데 이번에는 한 일곱 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좀 생소한 문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9번의 인구정책, 요거는 이제 정답 시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답 시비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5번 문제는 약간 제가 이제 그 출제 의도가 좀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0번 저 독일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저거는 제가 어디서 베껴냈냐고 찾아봤더니까 2007년 국비유학생 문제를 그대로 긁어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도 다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저기 있는 9번 문제. 9번 문제는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생소하죠. 생소한 주제죠. 생소한 주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1번 약학서도 둘 중에 하나까지는 압축을 했는데 한 문제로 이제 찍기가 좀 쉽지가 않았죠. 약간 좀 애매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5번 문제는 3번 같기는 한데 2번도 좀 찝찝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20번 문제는 진짜 저건 어려운 문제 맞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적으로 문제 풀면서 거의 뭐 아마 수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분들은 거의 멘탈 상당히 털렸을 겁니다. 이제 그 시험이 이제 보통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보통 한 15분, 20분 안에 가답안을 내는데 오늘은 이제 문제도 조금 솔직히 이제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도 가답안을 확정하는데 거의 한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15번 문제가 우리가 낸 가답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이제 가답안을 확정한 거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제 그 2번하고 2번도 좀 자연스럽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번이 이게 사실 둘 다 정답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아마 복수 정답 처리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답안을 내니까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다른 강사들이 이제 가답안을 내는데 저희 연구실에 뭐 자꾸 물어오더라고요. 15번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15번 문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일찌감치 9번 문제하고 15번 문제는 문제가 9번 문제는 제가 이제 복수 정답 가능성 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는 제가 출제 의도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정답이 이제 문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40분 안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애매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파란색, 빨간색 글씨로 이제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강사들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가답안을 내는데 아마 15번 문제가 뭐 저는 사실 중간에 뭐 좀 그 20년 때문에 가답안을 뭐 고칠까 하다가 이거는 뭐 동그라미 2번도 이상하고 3번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건 냅두자. 그냥 파란색 글씨로 그냥 이거는 문제를 좀 출제 의도가 좀 불분명하다.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뭐 저는 언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상당수 선생들은 아마 이제 3번에 20년이 이건 이제 고려시대는 근거가 없으니까 출제자가 이제 이걸 오답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답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9번이나 15번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나머지 문제도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그 오해의 소지가 없죠. 자, 요거는 뭡니까? 청동기 시대를 물었으니까 뭐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지고 이제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2번 문제는 난이도 쉽잖아요. 가를 봤으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소수리망 즉위 초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475년 아니야. 그러면 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거 전부 광개토 대왕 때 아니야. 그러면 정답이 될 건 1번밖에 없지. 자, 사부님이 뭐라 그랬어? 우리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4세기 중엽에 자, 누굽니까? 이 소수리망 아버지 누구? 고국 원왕이죠. 이 고국 원왕이 모용선비한테 즉 뭡니까? 모용왕한테 완전 개털렸다 그랬지. 수도가 함락되고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되기도 했다 그랬잖아. 그 사건을 말씀을 상당히 강조해서 드렸을 텐데 이 문제는 동그라미 1번 선택지도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설명을 잘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2번, 3번, 4번이 전부 광개토 대왕의 정복활동이니까 당연히 정답이 1번 아니겠냐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 중인데 그렇죠? 자, 난이도 중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세조가 누구예요? 원세조 쿠빌라이 말하는 거죠. 사부님이 우리 고려가 원에 항복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 이 개념편이나 그 다음에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복을 잘했기 때문에 원세조 쿠빌라이가 불개토풍이라고 해서 우리 고려의 종묘와 사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어떤 수업에서라도 아마 이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올해 경찰 1차에도 나왔지만
제가 동그라미 3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매국노 이완용 싸다구를 3대 4대 때리는 이 원간섭기에 역적이 있다 그랬죠. 누굽니까? 조희와 탁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조희와 탁청이, 자, 우리가 몽골과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대세가 몽골 쪽으로 기울으니까 오늘날의 원상 함흥일대 땅을 원에다가 갖다 바친 거야. 오늘날의 함경도 원산 함흥일대의 유력자란 말이야, 이 두 새끼가. 자,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여기다가 쌍성총관부를 설치하는데, 쌤이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게 된 스토리를 개념편이나 이순환령 개념편이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동남이 3번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몽골에 항복하기 전에 몽골과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3번이 있었던 거죠. 근데 3번 문제 이거 객관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문제 맞죠? 저한테 그런 자세한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두셨으면 아마 이 문제 틀릴 리가 없겠죠. 자, 여러분, 이 3번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여러분, 안동군 시 성화보. 저번에 나왔던 게 다시 나왔네요. 자, 여러분, 안동군 시 성화보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만성보라고. 자, 여러분,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사이나 외손자도 족보에 올렸기 때문에 만성보의 성격이 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가족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윤회봉사나 외손봉사가 있었다. 자, 1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4번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이거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신문왕이죠. 그러니까 신문왕 고르면 구서당 10정, 자, 그 다음에 구주 5소경, 지방제도나 군사제도가 정비된 게 신문왕이니까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여러분, 6번 문제는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사만이죠. 신지견지가 나오니까 사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동그라미 1번은 부여. 동그라미 2번은 고구려. 동그라미 3번은, 자, 뭡니까? 동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사실 이 7번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7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문이라 이걸 답칠 리는 없죠. 그러면 2번을 답칠까? 그 다음에 3번을 답칠까? 고민을 조금 해봤었어야죠. 고민을 좀 해봤었어야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본서나 여기 보면 한국사의 절대사료라고 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기본서에 151쪽에 보면 재상지종 사료가 나와요. 근데 그 재상지종 사료를 쌤이 옆에다가 주석을 다 붙여놨죠. 이 재상지종 사료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한국사의 절대사료란 말이야. 여기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든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 처리할 것이니. 보입니까? 자, 여러분, 고려시대는 종내혼, 왕실이나, 자, 또는 뭡니까? 지배층들 사이에서 이 종내혼이나 근친혼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충선왕의 보기교서 아닙니까? 아마 이 우리 기본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무렵부터 이게 뭐예요? 이제, 자, 옆에서 해석기다 붙여놨죠? 왕실에서, 자, 고려는 뭡니까? 동성원이 상당히 널리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이제 그 말에는, 자, 이 황제의 조칙이 여기 있는 거죠. 이 황제가 쿠빌라이 데칸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2번과 4번은
2번과 4번은 좀 애매하지만 찾아보니까 2번은 고려 말에 자 이런 뭡니까 이게 고려 말부터 이런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더라고. 자 이 문제 2번과 4번 2번과 4번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 4번이 좀 더 합리적인 정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7번 문제 솔직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 문제는 뭘 냈냐? 자 여기는 이 재상지종 사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낸 거죠. 알겠죠? 이 재상지종 사료는 우리 공시에 여러 번 기출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자 여러분 7번 문제 자 이 문제 솔직히 난이도 중짜리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는 이제 장난을 친 거죠. 자 요거는 뭡니까? 윤집.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본서나 다 실려있는 사료죠. 적화주전론입니다. 최명길의 주화론. 자 우리 얼마 전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폭망했죠. 그 남한산성의 무대가 바로 이거죠. 자 당신은 병자호란입니다. 자 여러분 병자호란한테 어떻게 했다? 군신관계를 맺었죠. 동그라미 이번에 형제맹약을 맺은 것은 정묘전쟁. 바로 이것보다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8번은 쉽게 정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자, 여러분, 8번 문제가 아니라 9번 문제. 이 9번 문제를 보시면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왜 난이도 중이냐? 우리가 봤을 때 가는 60년대고 나는 70년대고 반은 다는 80년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저도 뭐 그냥 평범하게 거의 뭐 3초 5초 안에 정답을 4번이라고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갖고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까 다에 대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을 안 부럽다 이 표가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록원은 이게 70년대 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타의 자료는 이게 80년대 자 뭡니까 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9번은 실제로 복수정답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확인 이 제기를 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이 달을 70년대 표라고 본다면 자 디귿은 틀린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답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9번 문제가 요건 확인이 좀 필요하다. 9번 문제는 1번을 답칠지 4번을 답칠지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이 출제 기관에서는 이 9번 문제를 4번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달을 80년대 표로 본 거죠. 근데 국가기록원 자료는 이게 70년대 말 표라고 나와요. 요거는 이제 확인이 정확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는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를 그대로 재탕한 거죠. 요거는 자 정우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우의 선언으로 결성된 단체니까 뭐 신간회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간회 활동, 자, 동그라미 1번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원산농자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요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왜? 이거는 정초 변현문, 이거 그러니까 농사직설 서문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11번 문제는, 자, 농사직설 서문이니까 이거는 세종을 고르라는 거야. 됐죠? 세종을 고르라는 거야. 그런데, 동그라미, 자, 1번에 의방유치, 세종 때죠. 동그라미 3번에 향약집성방, 세종이죠. 알겠죠? 자, 그런데, 향약채취원령, 요거 저희들이 이제 뭡니까?
기상직 7급에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 같은데 몇 번 냈었을 거예요. 동영 시즌 2, 3 몇 번 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향약 재생집성방. 요 두 개 중에서 좀 헷갈리죠. 자, 여러분 4번이 이게 퇴조된 건데 아마 뭡니까? 이 11번 문제는 자, 1번, 3번 답친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2번, 4번 중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자, 여러분 2번 친 사람들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11번 문제는 자, 둘 중에 하나로는 쉽게 압축이 되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뭡니까? 압축하기는 어렵죠. 자, 동그라미 4번에 뭡니까? 향약 재생집성방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시험에 나와서 시험에 언급된 것도 이게 2007년 공개된 이래 처음이고 이게 정답으로 정답이 된 것도 이게 처음이에요. 하여튼 이 11 문제 이게 완전히 개팍한 문제죠. 완전히 지랄 맞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문제. 자, 여러분 12번 문제는 왜 난이도 중이냐? 12번 문제는 난이도 중이 이게 작년에 7급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천손을 칭했, 그러니까 이제 사부님이 이게 왜 어려우냐면 디귿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이거 제가 구생관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영에서도 몇 번 다뤘을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771년에 그 전까지만 해도 당나라에서 발해 군주한테 내리던 그 책봉 교서가 뭐라고? 발해 군왕이야. 근데 771년에 자 771년 요때 뭡니까? 발해가 일본에다가 일본 천황한테 국서를 보내갖고 어떻게 했다고? 자 사위와 장인을 칭했다가 일본에서 시발시발 해갖고 뭐 굉장히 큰 외교 분쟁이 있었죠. 자 근데 사부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왜 발해가 이때 이렇게 했냐는 것이 바로 요 얼마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문왕을 발해 군왕이라고 했는데 당나라 조정에서 자 요 바로 직전에 당나라 조정에서 발해 국왕이라고 하는 발해 국왕이라고 하는 책봉을 내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왕이 어깨 힘 빡 들어갖고 얻겠다고 일본에다가 이런 외교 문서를 보냈다 그랬지. 잘 기억해 보시라고. 요거 되게 사실 굉장히 7급용에서도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거. 근데 이걸 9급 문제에다 냈으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 맞죠? 자,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기억. 이건 문왕 때, 그러니까 무왕 때죠. 그 다음에, 자, 니은과 디귿이 둘 다 문왕이야. 그런데, 니은은 755년이니까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보다 한 20년, 10수년 뒤란 말이야. 같은 문왕이라도 이건 문왕 후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 이거 선왕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디귿 선택지가 문왕이라는 것은 알면 무조건 정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디귿 선택지가 문왕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 무조건 정답은 나오게 돼 있다고. 알겠죠?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 이 771년에 발해에서 일본으로 보낸 국서에 구생관계를 칭했다는 그거 우리 7급의 기출이 경간하고 7급의 기출이 몇 번 된 적 있잖아. 그 배경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2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13번 문제는. 자, 이건 뭡니까?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요거 을사늑약마, 을사늑약마라는 거죠. 을사늑약마라는 것인데, 을사늑약
이전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니까. 자, 2번이 정답이죠. 이건 최초의 의병인 을미의병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5번 문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냐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사실 뭡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2번은 뭐가 어색하냐면은 개경의 시전을 만들어, 자, 그 다음에 관영정포를 열었고, 자, 근데 문맥상으로 뭡니까? 시전하고 관영상점, 시전하고 관영정포는 이건 개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문장에다 섞어놨기 때문에 시전이 관영정포를 열은 것처럼 이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른 개념을 섞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뭡니까? 이 문장 자체가 좀 어색하다고, 컴마 앞부분이 좀 어색하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삼국시대나 심지어 통일신라시대도 양전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양전을 한 흔적이 있고 조선시대도, 근데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려 4대 광종 때 양전을 한 흔적,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양전을 한 자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20년 주기로 양전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조선은 경국대전에 20년 주기로 양전을 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근데 고려는 지금 양전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각종 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몇 개 없어요. 고려시대 양전에 관련된 자료가 몇 개 없어. 근데 20년 주기로 양전이, 원래 이제 중국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20년 주기로 양전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지. 어쨌든 양전을 한 건 사실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3번은 그게 좀 어색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컴마 앞부분의 표현이 좀, 자, 뭡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2번도 이상하고 3번도 이상하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 갑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뭐 쉽죠? 자, 요거 가는 뭡니까? 가는 회사령이죠. 1910년에 제정됐고 20년에 폐지됐습니다. 나는 뭡니까? 국가총동원법이죠. 1938년 중일전쟁 직후에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4번 나오죠. 그 다음에 17번. 요건 뭡니까? 백남운이겠지. 사회경제사 백남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사실은 보자마자 답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18번 문제 뭐예요? 고려 도경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서긍이 고려에 왔던 건 이자겸 직공기인데 사실 여기선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설명하는 밑줄 친 왕은 보공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보공관. 알겠죠? 보공궁, 보공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묻는 거예요? 예종을 묻는 거예요. 예종을. 알겠죠? 자, 예종을 묻는 거고 이건 동그라미 1번 간무를 파견했다. 속현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칠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여진정벌. 이 전부 뭡니까? 1번, 2번, 4번은 우리가 다 예종이라고 원래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예종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에 쌤이 김희재가 나온 언제라 그랬어? 김희재의 건의로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해갖고 남경에 궁궐을 건립했다. 이거 숙종이잖아. 예종 아버지 숙종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도 28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살짝.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문제. 자, 요거 이제, 자, 뭡니까? 농지개혁법이죠. 농지법이 1950년에 개정이 돼갖고 6.25전쟁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자, 농지개혁이 시행이 됐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농지법의 시행 이전의 상황을 고르라는 거야. 요 문제도 살짝 좀 어렵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1951년이잖아. 그 다음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자, 뭡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이잖아.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렸죠? 그 다음 이제 미공법 480호, 이건 뭡니까? 52년부터 58년까지 자, 미국의 뭡니까? 무상원조와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찻대고 포대고 하면 정답될 게 동그라미 1번, 1번밖에 없죠. 49년에 원래 뭡니까? 50년 8월 달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반민법의 어떤 그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이었는데 자, 뭡니까? 동그라미 1번에 이 49년에 이 반민특위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19번 문제에서 이 동그라미 1번이 자, 여러분 뭡니까? 이 농지개혁을 처음 그러니까 농지개혁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가 아니라 농지개혁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상황을 고르라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20번 문제. 자, 여러분 20번 문제는 이거는 진정한 만점 방지용 문제, 킬러 문제가 맞아요. 저는 뭐 거의 난이도가 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 저도 수업 시간에 독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거든.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2007년 국비유학생 문제를 베낀 건데, 자, 여러분 조선계 어떻습니까? 군역이나 기존의 이제 군역이나 자, 그다음 이제 뭡니까? 환곡, 그다음에 각종 잡세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전부 전세에다가 부과해서 긋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화폐로 징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도결이라고 합니다. 도결. 자, 제가 삼정의 문란 할 때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정의 문란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결이라고 그랬죠. 도결. 알겠죠? 그래서 지금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 삼정의 문란의 그 핵심적 원인이었던 그 도결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디귿 들어간 새끼는 무조건 빼야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효종 때 양척동일법과 인조 때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죠. 알겠습니까? 자, 디귿 들어간 건 다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기역이 군역, 환곡, 자벽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징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 기역이 도결의 가장 자 뭡니까? 핵심적인 정의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역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기역 들어간 새끼가 4번밖에 없네? 오이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은 기역과 리을을 도결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 알겠죠? 기역과 리을이 이 미음 때문에 이게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거든. 자,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디귿 들어간 새끼 조지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미음이 반드시 들어간 걸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답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선택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답이 4번으로 압축이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자, 이 20번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삼정의 문란 이야기할 때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 그 전정의 문란 중에서 이제 도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도결이 뭐냐? 자, 이런 뭡니까? 이 자, 잡다한 부세를 전세로 걷고 이 전세를 뭡니까? 화폐로 징수하는 이런 관행인데 이게 변질되면서 삼정의 문란의 주된 자, 뭡니까? 하나 중에 뭐 삼정의 문란 중에 그 전정의 문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 바로 이 도결의 도결이다. 그다음에 사실 진주밀란. 자, 이러면 임술 농민봉기의 원인이었던 이 진주밀란이 이게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횡포 때문인데 이 백낙신이 바로 이 도결로 헤쳐먹은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기역과 미음을 여러분들이 기역이 바로 도결의 정의고 그 다음에 미음 때문에 도결이 이렇게 미음처럼 변질됐기 때문에 뭡니까? 삼정의 문란, 진주밀란의 원인이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20번 문제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다. 알겠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정답 고르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뭐 이걸 7급 문제라고 해도 이걸 만약에 끝까지 7급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컷이 뭐 한 80점, 85점?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9급이니까 구준생들한테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 맞죠? 알겠죠?
자, 만약에 뭡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서 한 75점 정도 받으신 분도 그렇게까지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단 한국사에서 점수를 벌어주진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머리 글자 따서 단순히 외우는 게 지금 통하는 문제입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뭘 봐서, 여기도 지금 사료를 많이 줬죠. 사료 문제가 꽤 많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뭘 봐서 머리 글자 따서 죽도록 외운다고 해서 이게 풀리냐는 거야. 지금이라도 이해 위주로 공부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많이 푼 새끼가 장땡이야. 알겠죠? 동격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익숙해지면 기출변형문제, 기출변형문제가 익숙해지면 동격모의고사. 문제 많이 푼 새끼가 장땡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또 지금도 이렇게 나오면 뭐 이게 뭐 누구 교재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따지는데, 자, 현명한 수험생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운다고 될 문제냐? 안 되거든.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나오면요, 결국 자 이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푼 사람, 이 새끼가 장땡인 거야. 여러분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 자 한국사는 정말 수험에 대한 어떤 노선, 전략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국가직 9급 자, 해설 강의,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